자, 파일에 새 파일, 파트 확인, 그 다음 정면 스케일 잡아주시고,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먼저 그려요. 중심선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. 이 중심선 전체 거리값은 얼마냐면 155.5. 치수를 개입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형상이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대략 이런 형상이죠. 먼저 대각선으로 시작을 하고, 수평선, 그 다음 대각선, 그 다음 또 대각선, 그 다음에 수직선, 이런 구조예요. 구조는. 그리고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요 대각선과 요 수평선을 찍고 방향을 가리켜서 요렇게 98.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. 그럼 좀 헷갈리면은 보조선 하나 그릴게요. 그래서 보조선 그려주고, 그래서 요렇게 찍고 여기다가 각도를 8.3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요 보조선 필요하네요. 근데 이 보조선과 이 첫 번째 요 꼭지점 요 거리값이 얼마냐면 19.5. 그 다음에 요 각도 있죠? 각도는 45도네요. 요 대각선과 요 수평선 찍고 이 방향으로 45도 넣어주시고, 그럼 다 됐죠? 자, 다 됐으면 이제 직경값 집어넣을게요. 직경값은 아까 알려드렸죠? 요 수평선과 중심선을 찍고 방향을 좀 내리면 직경으로 기입이 된다고요. 그래서 얘는 파이가 몇 파이냐면 여기를 35.5로 봐야겠네요. 35.5. 그리고 두 번째 점과 요 중심선의 직경값은 36.55. 그 다음 마지막 오른쪽이죠.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선택해 주시면 여기는 직경값이 얼마냐면 44.4. 요렇게 마무리 짓습니다. 그 다음에 다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못따기 줄게요. 못따기는 오른쪽은 C3이죠? 3 못따기 주시고, 못따기 3. 그리고 왼쪽은요, 왼쪽은 R이죠? R R2 스케치 필렛 가셔가지고 R2 넣어주시면 되겠고, 요렇게 이렇게 해서 못따기까지 끝나셨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진행하세요. 360도. 스케치 종료, 그 다음에 회전 보스 예스, 그 다음 중심축 선택해 주시고 확인.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. 자, 우선 이제 오른쪽에 여기를 커팅 할 건데,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면 스케치 잡으시면 되겠어요.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직사각형 하나 그리세요. 직사각형의 높이는 25mm. 그 다음에 센터가 되겠고, 가운데 중심. 그 다음에 오른쪽 수직선과 왼쪽 수직선 기준으로 해서 25mm 넣어주시면 되겠고,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려줍니다. 다 됐으면 스케일 종료하시고요. 양쪽으로 관통. 돌출 컷, 블라디 형태는 관통 양쪽 이렇게 해서 따내 주시면 되겠고, 그러면 이제 도면과 똑같이 된 거죠. 이런 식으로 1차 자, 그다 됐으면 이제 색깔 다시 입혀주시고, 자 이번에는 이제 윗면의 스케치 잡아주셔야 돼요. 아까 정면이었죠? 반대방향 윗면 스케치. 자, 윗면 스케치 같은 경우는 대칭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중심선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.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,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사각형. 그 다음 안쪽에 라운드 있죠? R11 필렛 주시고, 11mm 스케치 필렛. 자,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합니다. 자, 먼저 여기 가운데 거리는 수평선 찍고 중심선 찍은 다음 전체 거리로 해서 15.9를 넣어주시면 되겠고,
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꼭짚점과 이 수직선의 거리값은 30.5. 그럼 다 됐네요? 다 됐어요. 나머지는 치수기 할 필요 없고. 그 다음에 요소 대칭 복사.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 해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. 다 됐으면 그 양쪽으로 돌출 컷 하세요. 그러면 작업이 완료됩니다.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, 돌출 컷, 블라디 형태를 관통 양쪽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되면은, 자, 보는 방향에 따라서 도면과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. 이렇게 1차. 그 다음 2차. 잘 됐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고, 색깔 입혀주시고,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.